여러분 그 턴에서는요, 그 크게 아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자, 턴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턴 진행 부분과 다음 턴으로 바꿀 수 있는 또는 전환해 갈수 있는 엣지 체인진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체인지 부분에서 스키와 신체 중심이 교차하는 크로스오버 현상이 나타납니다. 저희가 이거를 크로스오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신체의 중심이 스키 위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. 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턴이 끝나고 다음 턴으로 넘어갈 때 신체 중심이 스키 위로 넘어, 그러니까 전진 업 하는 크로스오버 현상이 나타나게 그냥 되는데요. 카빙 롱턴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면서 이그 몸의 중심과 스키가 이렇게 오버되는 그러한 교차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시고요. 자, 이러한 크로스오버 현상이 왜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후반과 후반을 이렇게 만쳤다라고 하면은 다음 턴으로 들어가는 그 엣지 체인지 부분에서 내 몸에 있는 중심을 다음 턴 쪽으로 크로스오버 현상을 시켜주는 겁니다. 그때 그각 스피드에 따라서 그 크로스오버 되는 그 방향이 조금씩 틀리는데요. 그러한 미세한 조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빙 턴에 가서 배우시도록 하고요. 자, 여기서 턴을 마친 다음에 바로 이 앉아있는 자세에서 다음 턴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요. 자, 이거를 중심체를 산 아래쪽으로 충분히 이렇게 약간 던지는 식으로 해주시면은요, 여러분들 이쪽 바깥쪽 다리는 자연적으로 펴지게 됩니다. 자, 여러분 어떠세요? 자, 이렇게 턴 후반에 엣지 체인지 부분에서 다음 턴에 내 몸의 중심을 스키 위로 크로스오버 함으로써 턴 시작 부분에 여러분들의 다리는 스트레칭성으로 변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턴을 또한 스트레칭성, 롱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